지리산자락 청정 지역에서 오미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작황도 좋다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함양군의 지리산자락, 해발 500m 산길 속에 오미자 덩굴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빨간 빛깔의 오미자가 탱글탱글 탐스럽게 연그렇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가 없어 작황이 좋습니다. 비도 많이 안 오고 기후가 지금 적절하게 잘 맞춰서 수확이 지금 풍부합니다. 오미자의 오미는 단맛, 쓴맛, 신맛, 떫은맛, 짠맛 다섯 가지. 백두대간 청정 지역의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오미자는 열매가 투명하고 색이 검붉은 것일수록 맛과 향이 더 풍부합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확하는데 다음 달 중순에는 오미자 축제도 열립니다. 우리가 축제를 9월 12일, 13일 하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익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함양군에서는 350농가가 130헥타에서 매년 390톤 오미자를 생산해 40억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다섯 가지 오묘한 맛의 오미자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